네, 반갑습니다. 꼭 나오는 문제, 한능검 기본편, 꼭 나오는 문제, 세 번째 시간. 삼국시대, 주로 이제 전성기 왕이 없죠. 전성기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성기 왕을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다른 왕들까지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삼국시대에는 몇 문제가 나오나요?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삼국시대 왕의 업적에서 지금 몇 프로가 나옵니까? 21문제니까 네, 175%에서 그러니까 거의 두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꼭꼭 나오는 문제에 넣으려다가 다음 네 번째 시간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7세기와 그 다음에 통일 이런 주제를 다룰 거거든요. 그것과 연결하기가 더 이렇게 꼭 나오는 문제로 연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조금 네, 꼭 나오는 문제로 넣었습니다. 자, 백제와 고구려 신라인데요. 네, 일부러 저는 좀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순서를 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백, 고, 신입니다. 전성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뭐 백신 맞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좀 더 그러면 좀 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백제의 전성기 다음에 고구려의 전성기 다음에 신라의 전성기입니다. 자, 전성기 보시면 먼저 조금 공부를 하고 가시죠. 4세기, 5세기, 6세기.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죠? 삼국시대죠. 여기서 우리 숫자를 찾을 수 있겠죠. 3입니다. 3. 3 다음에 뭐죠? 4, 5, 6.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었죠? 백고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4세기, 고구려가 5세기, 신라가 6세기. 이렇게 4, 5, 6세기를 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제 4세기 전성기 때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초구왕입니다. 그 다음 고구려는 5세기 때 전성기예요. 광개토왕 장수왕입니다. 전성기는 네, 장수왕이라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6세기 진흥왕입니다. 네, 전성기니까 뭐 조금 어마무시한 왕들이겠죠. 근초구왕, 근처에도 고 갈 수 없는 왕입니다. 광개토왕, 네, 엄청난 네, 영토를 광활한 영토를 네, 차지했던 왕입니다. 장수왕, 네, 살기 좋으니까 오래오래 사셨습니다. 진흥왕, 진짜로 흥분한 왕입니다. 전성기니까 네, 진짜로 흥분한 왕이 됩니다. 더불어서 7세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한꺼번에 익혀두는 게 좋거든요. 7세기 전반은 고구려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백제도 조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백제가 이제 신라를 괴롭힙니다. 그 다음 고구려는 위에서 오는 애들 있죠. 당나라, 그 다음에 수나라가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수당, 네. 근무수당 생각하시면 좀 쉬워집니다. 수나라가 먼저 쳐들어오고 당나라가 나중에 쳐들어옵니다. 이게 7세기 전반이고 7세기 후반은 이제 신라가 네. 이제 분발하는 거죠. 분발하면서 나당 연합,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하죠. 그 다음에 네. 통일을 하게 되는데 뭐 통일의 결론은 나당 전쟁을 하는 겁니다. 당나라를 무찌르는 거죠. 도중에 뭐 여기 보면 그 고구려에 먼저 가가지고 원군 요청합니다. 고구려가 거절을 했죠. 그래서 당나라를 갑니다. 당나라가 오케이 했습니다. 당나라 연합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 멸망하고 백고신이었잖아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역시 여기도 백고신이 통합니다. 그 다음에 신라가 통일하고. 백제 멸망하고 나서 이제 백제 부흥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 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다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네, 통일 신라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나당 전쟁을 하고 당나라를 무찌릅니다.
자, 백제 왕들 보겠습니다. 근초고왕, 전성기 왕인데, 문화에서 뭐 칠지도 정도가 이제 그 근초고왕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 문화 문제에서 살짝 근초고왕 냄새가 난다는 정도고요. 구체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백제 왕을 이렇게 좀 근무성 적자는 일부러 좀 넣었습니다. 근초고왕, 그 다음에 무령왕, 그 다음에 성왕, 요겁니다. 자, 무령왕이네요. 밑줄 그,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호암사에서, 네, 여기서 우리 이제 그 단서를 찾아야 되는 거죠. 정사암이 나왔네요. 이게, 백제의 귀족회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백제의 귀족회의 이름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위치만 알아요. 다시 말해서, 장소만 아는 거. 여기가, 그럼, 그거 했던 그, 뭐, 그, 암이니까 바위죠. 바위였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 암, 요렇게 외우셔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백제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답이 되는 건, 네, 이 22담로입니다. 이게, 백제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장입니다. 22담로는 무령왕. 예, 무령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령왕릉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무령왕릉이 이제 그 도굴되지 않고 그대로 발굴됩니다. 거기에서, 네, 누가 나옵니까? 짜자잔, 둘리가 나옵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죠. 둘리. 아기공룡 둘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22담로로 이렇게 무령왕릉과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학도 중요합니다. 통일신라 신문왕이 한 거고요. 진대법, 요것도 문제로 이제 이따 보시게 될 겁니다. 고구려의 고국천왕입니다. 골품제도 문제로 나왔었죠. 신라의 신분제도입니다. 자, 여기 정의해놨네요. 백제는 장소암. 장소암. 이름은 모름, 뭐 이런 거고요. 고구려의 귀족회의는 제가회입니다. 고구려 이미지 어떻습니까? 싸움 잘하잖아요. 전쟁이 날, 귀족회의가 언제 열릴까요? 모일까요? 네, 전쟁이 나면 이제 모이겠죠. 전쟁이 났어요. 백제가 쳐들어왔다. 야, 누가 가서 싸울래? 그러면 10명이면 10명, 귀족들이 다 제가 할게요.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항상 제가 할게요. 요게 많이 나와서 제가회의랍니다. 역시 제가 꾸며낸 얘기죠. 신라는 화백회의, 그 다음, 화자로 시작하는 화랑도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신화, 네, 통일 신화, 통일을 이루는 신화를 썼잖아요. 네, 그렇게 신라는 화자로 시작하는 말이 신라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국가에 대해 설명 옳은 것은 가국가는 어느 국가입니까? 네, 힌트에서 단서에서 이제 찾아야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보시면 웅진성이 나왔네요. 웅진이 옛날 이름이고 지금은 공주입니다. 나 공주 알려줬네요. 공산성인데요. 공산성은 이렇게 주자를 하나 이렇게 가운데 놓고 읽으면, 네, 아, 공주에 있는 산성이구나, 이렇게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방에 22담로를 두었다. 이게 답이 됩니다. 선택지 1번 과거 제도는, 네, 고려 광종이고요. 기인제도, 요건 고려 태조 왕건이고요. 신분제, 골품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좀 전에도 보셨죠. 신라입니다. 그 백제의 수도가 막 네 군데나 있어요. 익산은 수도는 사실은 아니지만, 자, 한성에서 웅진으로 갑니다. 웅진에서 사비로 가죠. 사비에서 익산으로 가려다가, 네, 가진 못했습니다. 무왕 때. 한성은 지금의 이제 서울이고요. 웅진은 지금의 공주입니다. 그 다음에 사비는 지금의 부여입니다. 자, 됐고요. 네, 22담로, 네, 둘리 얘기 말씀드렸죠. 이제 성왕입니다. 근무 성적 할 때 근초고왕 문제 없었고, 무령왕 했고, 이제 성왕입니다. 자, 밑줄 근 이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여기도 이제 단서를 찾아야겠죠. 부여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백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 부여가, 네, 옛날 이름이 사비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또 알 수 있네요. 그 다음 웅진도 나왔네요. 웅진은 지금의 공주이죠.
여기 부여 나왔고, 네. 그러면 백제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사비로 도성을 그 사비와 관련된 그 왕인 거죠. 사비로 천도했던 수도로 옮겼던 왕에 대한 얘기인데, 예. 그래서 지금 성왕이거든요. 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성왕은 전성기 왕이 아니죠. 그다음에 무령왕도 역시 전성기 왕이 아니죠. 네, 진흥왕과 관련돼 있습니다. 진흥왕은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죠. 진짜로 흥분하나. 그 5세기 때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성을 옮깁니다. 그 수도를. 그러면서 백제하고 신라가 깜짝깜짝 놀래죠. 둘이 연합을 합니다. 그걸 라제 동맹이라고 하는데 동맹을 해가지고 한강 유역을 다시 차지합니다. 그랬다가 네, 진흥왕이 배신을 하죠. 그리고 관산원 전투에서 성왕이 죽습니다. 열받아서 죽은 것 같습니다. 선택지 1번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침유왕입니다. 그다음 선택지 2번 역사서를 썼는데요. 이 역사서 요거 조심. 네,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서를 썼어요. 네, 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근초광 때 일입니다. 근초광 때 칠지도를 일본에 주죠. 그 다음에 역사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도 역사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해지진 않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역사서가 있었다. 역사서 언제 쓸까요? 제일 잘 나가서 전성기 때 쓰겠죠. 백제 전성기 은초왕 때 근초왕 때 서기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언제 쓸까요? 네, 신라가 제일 잘 나갈 때 네. 진흥왕 때 역사서를 씁니다. 그 다음 고구려도 역사서를 쓰겠죠. 고구려는 전성기 때 써서 장수왕이나 그 광해토왕 때 쓰는 것보다는 네, 살수대첩 그거 이기고 나서 씁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이 따로 이름이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나온 김에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대하성에서는 네, 신라가 네, 어떻게 됩니까? 백제한테 빼앗깁니다. 요게 7세기 전반입니다. 7세기 전반 어땠습니까? 고구려가 수당, 네, 근무수당 많이 받았죠. 수나라, 당나라 다 무찌르죠. 백제는 신라를 괴롭힙니다. 그것이 백제가 신라를 괴롭히는 게 대하성 전투입니다. 여기서 뭐 김춘추의 딸이 죽고 해서 김춘추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네, 고구려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한데 거절당하고 당나라까지 가서 네, 나당 연합을 성사시키죠. 되셨죠? 성왕은 이제 여기 표시를 했네요. 성왕은 네, 진흥왕과 6세기 진흥왕과 네, 한번 손을 잡았다가 배신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네, 아까 말씀드린 관상전투 요게 진흥왕과 성왕이 죽는 네, 그런 전투고요. 대하성 전투 요게 이제 신라가 김춘추의 딸이 죽는 그런 전투입니다. 각각 4세기 백제 전성기, 5세기 고구려 전성기, 554년이 6세기죠. 6세기는 네, 신라의 전성기, 642년이면 7세기 전반이죠. 네, 그때는 백제한테 신라가 두들겨 맞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봤어도 지금 보시면 7세기까지 다 여러분들이 좀 아우르고 있어야지 문제가 쉽게 풀리겠습니다. 자 다음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왕으로 오른 것은 자 보시면 단순 사비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사비천도 나왔네요. 남부여로 국호를 바꿨습니다. 네, 남부여가 왜 국가의 이름이 됐을까요? 이제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우리 보셨죠. 꼭 나오는 문제 두 번째 시간에 철기 시대에서 맨 위에 부여가 있고 백두산 쪽에 고구려가 있고 그 밑에 옥조 밑에 고학년 저학년 옥조가 있었고 그 밑에 동해가 있었죠. 그 밑에는 사만이 있었죠. 그러면 부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여 옛날 얘기해 보면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오고 고구려에서 백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백제는 그 옛날 부여를 생각하면서 위에 있는 부여는 북부여, 우리는 지금 남부여, 뭐 하여튼 다시 좀 잘 붕을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부여 이름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연관성을 가지고 외우기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성왕이 답이 되겠습니다. 무여랑은 그 신라의 왕이고요. 근처국왕, 네,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왕. 소스리망, 네, 소스리망은 네, 고구려의 왕입니다. 자, 성왕 성왕하고 사비하고 좀 그 연관해서 성공했어요. 성왕은 성공한 왕은 뭐 합니까? 네, 사비를 털어서 네, 사비로 천도합니다. 부여로 천도합니다. 자, 이제 고구려. 고구려 전쟁이 언제입니까? 네, 5세기입니다. 4, 5, 6이죠. 이제 열 문제가 나왔네요. 보시죠. 지금 이제 고구려가 전성기예요. 광개토왕, 장수왕인데 지금 근초고왕이 근초고왕이 지금 전성기일 때 고구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국원왕이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장수왕이 이제 신라를 백제로 쳐들어가서 계로왕을 죽입니다. 고구려왕 고국원왕은 원망스럽게 죽었고 그다음 지금 5세기 백제왕은 괴롭게 죽었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조금 더 하나 더 추가해서 알고 계시면 좀 쉬워지겠습니다. 자, 소스림왕이 네, 이번에 나올 법합니다. 첫 번째 후보네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2점짜리 21년 50 이제 그런 건 안 읽어도 되는 거죠, 이제. 자, 보겠습니다. 고구려 알려줬네요. 나라가 나오면 딱 이렇게 찍고 가는 겁니다. 아, 이거 고국원왕이 나왔어요. 원망하면서 죽은 왕. 고구려네요. 그 다음, 네.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요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윤령을 반포하고, 그 다음에 태학을 설립하고, 이 세 가지 일이, 네, 소스리망의 일입니다. 네, 태학. 퇴학이라고 하는 건 학교에만 있다라고 학교에 입학했다가 네, 퇴학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국립학교입니다. 병부 설치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신라의 예, 병법부 이렇게 법흥왕입니다. 화랑도를 정비했다라고 하는 건 네, 신라의 진흥왕입니다. 진짜로 흥분한 왕. 웅진으로 천도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웅진은 어디죠? 백제의 수도였었죠. 웅진 공주죠. 한성에 있다가 이제 장수왕이 평양성으로 내려오니까 도망가는 거죠. 공주로. 문주왕입니다. 문주왕. 공주 네. 백제의 문주왕이 공주로 옮겨갑니다. 주 이렇게 조금 통하죠. 자, 다음 광개토왕 두 문제입니다.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도 역시 단서를 좀 찾아야겠죠. 고구려 가장 중요한 단서일 거고요. 자,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네,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벌한다, 뭐 숙신, 후연, 거란, 동부여 뭐 등을 다 정벌합니다. 그, 네, 강개토왕 광활한 곳을 영토를 네,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 왕들이 살고 있을 때 왕의 이름이 붙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왕의 이름 붙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장수왕은 오래 살았으니까 장수왕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역시 여기도 지금 광개토왕 태학이 설립됐다라고 하는 게 선택지에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누구였죠? 소스리망이었죠. 평양으로 천도하는 건 누굽니까? 이것도 많이 나오죠. 네, 장수왕입니다. 천리상정 축소한 건 뭐 고구려 때 연개소문 고려 때 뭐 거란을 막기 위해서 네, 축조합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광개토왕이 신라와 관련이 있어요. 신라를 도와줍니다. 외놈들이 신라를 쳐들어왔는데 네, 그 외놈들을 격퇴합니다. 그게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네, 유물에 적혀져 있죠. 4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역시 단서를 찾는데요. 여러 가지 단서 중에서 요 호우명 그릇 요게 결정적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개토왕이 신라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광개토왕은 뭐 했습니까? 네,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죠. 영락, 좀 꼭 외워둬야 되는 그런 연호입니다. 뭡니까? 영원한 낙원, 이렇게 외우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태학이
태학을 설립하였다. 이게 굉장히 선택지로 많이 나오죠. 낙랑군을 몰아냈다. 뭐 미천왕입니다. 그다음 천리장성 또 나왔네요. 고려 때, 그다음에 고구려 때. 장수왕이 두 번째 후보입니다. 네, 나올 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문제가 나오니까 네 문제를 조금 선택해 봤습니다. 5번.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자, 57년. 여기도 단서에 보시면 고구려가 있네. 평양으로 옮겼답니다. 평양 천도죠. 누굽니까? 네. 장수왕이죠. 그다음 나는 보시면 왕성에 함락 때 왕께서 목숨을 잃었답니다. 네, 문주왕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네, 여기 문주왕 나왔네. 웅진은 어디입니까? 공주입니다. 공주, 문주, 문주, 공주, 문주, 우주 뭐 이렇게 외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 사이 웅진 천도. 그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네, 장수왕이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신라랑 백제가 뭐 합니까? 네, 낮에 동맹을 맺습니다. 요 백제랑 신라랑 이름은 라제입니다. 고구려가 옥조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거 뭐 네, 태조왕이고요. 백제가 선택 3번. 요거 중요하죠. 관산성 요트 뭡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네. 4, 5, 6. 6세기에 일어납니다. 네. 성왕이 진흥왕한테 죽는 전투죠. 선택 4번. 고구려 안시성에서 고구려가 펄펄 나는 거, 수당을 예, 완전히 수당을 챙기는 거. 네. 7세기 전반입니다. 이렇게 삼국시대 어렵다는 느낌이 들 텐데 지금 예, 7세기 전반까지 이렇게 해결을 해 두시면 좀 쉬워집니다. 선택지 읽기도 그렇고. 네. 다음 44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복합 문제네요. 단서로 장수왕이 나왔네요. 장수왕이 도읍으로 삼은 곳 어디입니까? 네, 평양이죠. 답은 평양입니다. 장수왕이 오래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생일날 생일잔치 같은데 가면 옛날에는 주로 국수를 먹었죠. 오래 살으라고. 뭐 냉면을 먹으면 또 오래 살지 않을까. 냉면으로 유명한 곳 어디입니까? 평양냉면. 이렇게 해서 장수왕을 또 익혀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결정적인 거 네. 남진 정책입니다. 장수왕이 저쪽 백두산 쪽에서 지금 국내성이죠. 백두산 쪽에서 평양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남진 정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평양에서 백두산 쪽 올라갔다 그럼 북진 정책이라고 하겠죠. 일단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말, 한강 유역 진출했다라고 하는 말이 전성기를 얘기하는 네 뭐라고 할까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자 그다음에 개로왕도 있네요. 아까 괴로왕 설명드렸죠? 백제 죽음에서 괴로와 그랬던 왕입니다. 자, 이 장수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비를 건립합니다. 비석 두 개 세우거든요. 네, 충주를 네, 한강을 차지한 기념으로 충주 고구려비도 세웁니다. 중원 고구려비라고도 합니다. 자, 태학을 설립한 것 또 나왔네요. 요거 소스림왕이죠. 우상국 정보를 한 거는요, 네, 신라의 지증왕이고요. 칠지도를 보냈다, 예, 네, 요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누굽니까? 네, 지금 4세기 근초고왕이 한 겁니다. 자, 여기 개로왕이 죽죠? 예전에는, 네, 4세기 때는 고국 원왕이 원망하면서 죽었고, 개로하면서 죽습니다. 다음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자 찾아보겠습니다. 고구려 나왔네.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진출했다. 전성기네요. 이걸 알려주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네요.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중원 고구려비라고도 합니다. 옛날 말은 그런 게 중원인 거죠. 자, 그러면
충주를 찾으시면 되고요. 라입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찾는 거에 보면 이렇게 다 뭘 알려줍니까? 지역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시대 종합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뭘 알려줍니까? 고구려라고 알려주네요. 자, 1번 볼게요. 평양성이 나왔네요.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겼답니다. 네, 장수왕이죠. 그 다음, 신라의 뇌문항을 구원해줬답니다. 네, 이건 누굽니까? 광개토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호우명 그릇에 써져 있죠. 오, 여기 수나라 나왔네요. 살수. 이거 뭡니까? 네, 7세기 전반. 그러면 이게 제일 뒤로 가겠네요. 누굽니까? 이거 뭡니까? 살수대죠. 수나라도 있고. 7세기가 가장 뒤로 가겠네요. 그러면 네, 다가 계속 뒤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장, 네, 제가 그거 말씀 안 드렸네요. 고구려의 왕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소, 광, 장. 소스림왕, 광개토왕, 장수왕. 광개토왕이 먼저고 장수왕이 나중이죠. 그러니까 나가 먼저고 가가 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다를 일어난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2점짜리 보겠습니다. 자, 영락이란 연어 나왔네요. 이거 꼭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굽니까? 광개토 대왕이고요. 태학이 나왔네요. 태학 엄청 나오죠. 이건 누굽니까? 소스림왕이네요. 평양천도 평에 나왔네요. 이거 장수왕이죠. 그러면 아까 네, 고구려 왕들 그 전성기 왕 알려드렸죠. 소, 광, 장입니다. 그러면 나부터 나, 가, 다. 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네, 연호를 꼭 아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곡천왕에 관계된 문제인데요. 아주 전성기 왕이 아니고 2세기 때 왕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네, 여기 곡천왕을 꼭 아셔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최근 60회에 나왔었네요. 곡천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네, 진대법을 했습니다. 진짜 대화법.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입니다. 흑창, 네, 답이 된 적 없습니다. 상평창은 답이 된 적이 있네요. 물가 조절 기간입니다. 고려시대. 제2번은 뭐, 가난한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고려 광종 때 만든 거고요. 5번, 밑줄 그은 제도로 옳은 것은? 자, 여기도 보면, 네, 고국천왕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고국천왕이 한 일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네, 진짜 대법법? 네, 진대법입니다. 선택지 1번, 의창. 고려의 지금 고구려의 진대법이 있다면 고려의 진대법이 의창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의 의창이 있다면 네, 조선의 의창은 환곡입니다. 그 다음 요 다 여기 몰려 있네요. 사창은 네, 개왕이 때 진대법입니다. 다 똑같은 애들입니다. 시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신라. 네, 신라의 왕의 이름, 네, 지법진으로, 전성기 때 왕의 이름을 지법진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입니다. 짐자로 흥분한 왕. 자, 지증왕과 관계된 문제, 두 문제가 있네요.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순장 제도, 순장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요겁니다. 왕, 호칭을 국왕으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플러스 하자면 국호, 국가의 이름도 네, 신라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뭐 소사벌인가 뭐 이런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증왕이죠? 네, 우경을 장려합니다. 우자, 소우자죠. 소로 깊이 가리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력이 증진됩니다. 지증이죠. 지력이 증진되게 하는 겁니다. 선택지법 율령반포는 법률과 관련된 법흥왕입니다.
신라. 선택 3번 독서상품관은 통일신라 완성왕이고요. 선택 4번 화랑도를 국가주요 화랑도와 관련된 건 네, 진흥왕입니다. 선택 3번 다음 가상 인터뷰에서 왕의 제의기간이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보시면요. 국호를 신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의 칭호를 네, 왕으로 했죠. 임금의 칭호를 왕으로 한 거 아까 나왔죠. 지증왕. 그 다음에 국호를 신라로 확정했다라고 하는 요게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불교를 공인한 건 법흥왕입니다. 노비안건법은 고려의 광종이고요. 선택지 3번 이삼 우상국을 정벌한 게 역시 지증왕입니다. 지 땅지자였죠. 땅이 네, 증가합니다. 확장됩니다. 우상국. 황녀석 구축 목탑은 네 진성왕인가? 네. 신라의 선덕여왕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성여왕은 진상여왕 아주 안 좋은 여왕이죠. 지금 제가 딴 생각하고 있는가 봅니다. 아, 네 나왔습니다. 이번에 법흥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5번. 지금 23년 첫 번째 그러니까 63회 문제를 보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고요. 64회 문제를 보신다면 요 얘기는 조금 빗나가는 얘기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 밑줄 그은 나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누굽니까? 예, 여기 신라 알려주네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병부를 설치했답니다. 네, 병법부. 병법부. 예, 그 다음 율령을 발표했습니다. 법률, 법령. 예, 다 법자가 들어갑니다. 법, 병법. 누굽니까? 네, 법흥왕이고요. 법흥왕이 뭘 했습니까?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녹을 폐지한 건 네, 통일신라 신문왕이고요. 독서상품과 역시 통일신라 원성왕이고요. 북한산비 네, 요거 많이 나오죠. 네, 신라의 진흥왕입니다. 북한산 순수비네요. 자, 4번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으로 오른 것은 네, 이차돈의 순교가 나왔고 그 다음 뭡니까? 불교가 공인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흥왕 또 뭐 했습니까? 금강가야를 병합합니다. 법흥왕입니다. 법흥왕 현일이 꽤 많네요. 성왕은 네 사비천도 남부역 그 다음에 관상도에서 진흥왕한테 죽고요. 지증왕은 네 우경 그 다음에 지역을 넓히죠. 네, 우산 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신라라고 하죠. 자 보겠습니다. 네 진흥왕. 네 또 이번 출제 후보입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 통해서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결정적인 게 뭐죠?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산 순수비를 순수에서 진짜로 흥분한 왕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화랑도를 네, 조직했다. 이렇게 세 가지 일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네요. 누굽니까?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국가를 설립한 건 네, 독일신라 신문왕이고요. 병부 설치한 건 병법부, 법흥왕이고요. 독서상품과 네,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니까 네. 순수에서 진짜로 흥분한 왕 이렇게 뭐 흥분의 대가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금강가야를 법흥왕이 정복했다면 대가야는 진흥왕이 정복합니다. 금강가야 대가야 말씀드렸죠. 금강가야는 가야의 전반기를 주도했고요. 금강가야가 이제 쭈그러드니까 네, 대가야가 후반기에 네, 주도합니다. 자, 5번 다음 사건이라는 시기를 연패해서 고른 것은 자 신라랍니다. 그다음 결정적인 거 한강유역까지 차지했답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북한산의 순수비를 순수에서 네, 진짜로 흥분하나 순수에서 흥분의 대가 뭐 이런 겁니다. 자 이거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세기로 우리 구분했죠. 475년이면 5세기죠. 526년이면 6세기죠.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 6세기는 네, 신라의 전성기죠. 자 이거 7세기 전반이죠. 여기 7세기 후반이네요. 후반에서는 지금 보면 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676년 네.
삼국 통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네, 쉬워지는 거죠. 네, 지금 진흥왕이 나왔으니까 어딘가요? 6세기. 네, 여기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세기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꼭 연도를 막 외우려고 그러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꼭 요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관산호 전투는 6세기입니다. 그 다음 대화성 전투는 7세기 전반입니다. 백제가 신라를 뚫게 패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삼국시대 왕의 업적을 다 풀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해볼게요. 4세기 누굽니까? 네, 백제가 전성기입니다. 근초고왕. 5세기 누굽니까? 네, 광개토왕, 장수왕이 전성기입니다. 자, 4세기 전성기일 때 고급 원왕이 백제한테 죽습니다. 5세기 고구려가 전성기일 때 장수왕한테 네, 개로왕이 죽습니다. 그 다음 진흥왕이 전성기일 때 백제 성왕이 네, 관산성 전투에서 죽습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7세기 전반 네, 사수대첩 안수산 전투 네, 수나라 당나라 네, 고구려가 아주 그 근무수당을 많이 챙기는 그런 시기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신라를 두들겨 팹니다. 무슨 전투죠? 대화성 전투. 그리고 이제 그 후반 7세기 후반 가면 신라가 통일을 하는데요. 먼저 고구려를 찾아갔었죠. 고구려한테 X당합니다. 나당연합해서 여기 백제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백제의 부흥운동이 있었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고 다 실패한 거죠. 결국 이제 당나라가 처음에는 그런 얘기 했었죠. 고구려 땅을 너네들 줄게. 백제랑 신라 땅을 건드리지 마. 그랬더니 백제 신라 땅까지 이 당나라 애들이 다 넘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를 무찌르는 전쟁이 나당 전쟁입니다.